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 하시나요? 네,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은 댓글이나 공감을 눌러달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댓글과 공감곡, 이웃은 언제든지 환영. 오늘도 뭐 뷰티풀 데이 해가지고 블로그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시겠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댓글을 갖다가 쓸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감을 예, 클릭할 수 있도록 예, 유도해주고 그 다음에 네,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웃 추가, 예, 이웃 추가를 갖다가 추가, 예,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어떤 정보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복사를 하고, 포토샵을 열어서,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편집에서 붙이기 또는 컨트롤 V 하시면은 되겠어요. 제가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발을 갖다가 마우스 오른쪽 힌 눌러서 더블리케이트 복제해서 확인 눌러서 추가를 하나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들어가셔가지고 800으로 좀 크게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크게 작업해 두시면은 나중에 예, 써먹을 수가 또 있으니까요. 예, 웹용이든 인쇄용이든 크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새로운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네, 레이어 나와 있고요. 레이어에서 Create New Layer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태그 형태를 갖다가 만드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라운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라운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거 만들기 전에, 먼저 라운드 사각형 안에 점선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먼저 라운드 사각형, 예,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에서 패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 패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반경 레디어스 값을 적당하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작은가요?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수치를 예, 좀 크게 하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라운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스가서 레이어 옆에 패스가 있죠.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와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 면으로 채워 넣고 그리고 얘는 냅두고 레이어를 또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갖다가 줄 거예요. 테두리 에디트에서 편집에서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 센터 중앙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폭을 한, 좀 두껍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예. 8픽셀? 8픽셀, 지금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8픽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을 갖다가, 크게 한번 해 볼게요. 네. 선의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흰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트 스트로크 선해 주시고 폭 한 5픽셀 정도로 중앙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을 갖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우개 선택하시고 지우개 크기를 선보다 두꺼운 한 7픽셀 정도 선택하고 7픽셀 한 9픽셀 정도로 좀 여유있게 좀 해줄까요? 10픽셀 하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10픽셀 정도로 여유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 오른쪽 상단에 브러쉬 팔레트 켜기를 클릭해서 브러쉬 사전 설정, 브러쉬 모양, 브러쉬 쉐이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간격을 한 200% 정도 떨어뜨려 줄까요? 200%, 250% 뭐 나름대로 간격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패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패스 팝업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패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스트로크 패스, 예, 패스 선을 클릭 그리고 지우개 확인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점선을 따라 가지고 지우개로 알아서 균일한 간격으로 지워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점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패턴 있죠.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정사각형 형태로 패턴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요정도 패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캠퍼스를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얘를 갖다가 한 200인 정사각형 형태의 캠퍼스를 열고요. 여기다가 패턴을 채워서 내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보니까 뒤에 패턴 같은 경우는 체크무늬 패턴이래요, 그죠? 체크무늬 패턴 형태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에디트 필로 채워 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도 예, 색상을 밝은 색으로 에디트 필로 필인데 불투명도를 조금 줄게요. 불투명도를 좀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고 네, 파란색으로 조금 진하게 넣어서요. 에디트 필 불투명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밝은 색으로 에디트 필로 뭐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격자를 네, 만들어 놓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야겠죠. 예, 정사각형 형태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 정의를 선택하시고 패턴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와서 안쪽을 셀렉트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해서 셀렉트하고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했죠. 레이어 추가한 곳에다가 에디트 필에서 패턴
패턴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만든 패턴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확인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맨 아래로 예,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칼라를 기존에 스트로크는 어떤 거하고 똑같이 만들고요. 요 부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원형 선택 도구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로 외곽을 이렇게 셀렉트 해줄게. 종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맞춰놓고 에디트 필 그리고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확인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서